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다 바람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시인이면서 그림도 그리고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바로 무견 스님이 그분이신데요. 오늘은 시로 쓰여진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 바람 같은 거야. 바람처럼 살다 가는 게 좋아. 다 바람 같은 거야.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야.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야.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야.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돌지. 다 바람이야. 이 세상에 온 것도 바람처럼 온다고. 이 육신을 버리는 것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가을바람 불어 곱게 물든 잎을 떨어뜨리듯 덧없는 바람 불어 모든 사연을 공허하게 하지. 어차피 바람뿐인 걸 굳이 뭘 아파하며 번민하니. 결국 잡히지 않는 게 삶인 걸 애써 무얼 집착하니. 다 바람이야. 그러나 바람 자체는 늘 신선하지. 상큼하고 새큼한 새벽바람 맞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바람처럼 살다 가는 게 좋아. 무견 스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허무하기도 하지만 아픈 사연 다 바람처럼 날려버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것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